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티스트 엑스폰의 강성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통 트로트를 연주하면서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오늘 이미자님의 우러라 열풍화를 가지고 곳곳에 어떠한 테크닉을 적용해야 하며 어떠한 감정으로 연주를 해야 할지를 이 영상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트로트를 편하고 즐겁게 연주했으면 합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연주했습니다. 제가 연주한 것과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연주를 할 때는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저의 몸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보님들은 맡길 수가 없죠. 정확하게 종이 악보에 의해서 연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반주기와 즐겁게 노르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반주기만 틀어놓고 요이땅 하는 연주는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러라 열풍화는 16마디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두도막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이즈가 두 마디. 그래서 8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시면은 지금 네 줄로 되어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트롯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리듬이 비슷비슷합니다. 뭐만 다르죠? 가락, 음의 높이만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트로트를 연주할 때면 이 트롯에 대한 기본기만 딱 잡혀 있으면은 너무나 편하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마디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러라 열풍화 첫 마디를 보겠습니다. 자, 레가 나옵니다. 레. 근데 우리는 보통 이 테너 색소폰 부시는 분들 레 소리 잘 안 나죠. 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 것입니다. 훑어 내려. 이거 아니죠. 훑어내리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이 레 소리가 정확히 안 나다 보니까는 옆에 고수가 그냥 훑어내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음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음을 내야 색소폰을 정복합니다. 자, 레를 어떻게 내느냐. 자, 일단 호흡. 호흡으로 내는 방법과
정확한 평이. 그런데 이 우러러 열풍하는 멋진 전통 가요입니다.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색소폰을 하면은 수급이 들어가야죠. 업밴딩. 하우. 벌리고 하우. 솔까지는 솔 나온 다음에 두 하우 두 많이 팔수록 좋고 파다가 원음정으로 빨리 올라오셔야 해요. 원음정으로 못 올라오면은 바보 음악이 돼요. 원음정으로 올라오시고 제가 음패 작아지는 걸 해놨습니다. 트로트의 기본은 강약입니다. 약할 때 약하고 강할 때 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조금 크게 시작을 해서 솔텅이 하는 것을 아주 작게 합니다. 이 마디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워도 괴도 크게 들어가서 높은 음은 약하게. 우리가 보통 높은 음에서 내질러라 그러죠. 그게 기본적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전통 애절한 노래를 할 때에는 높은 음은 작게, 약한 음은 넓고 탄탄하게. 요거를 꼭 명심하세요. 괴로워도 괴로워도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마디를 합치면은 비브라토는 과감히 해주시고요. 그다음 울지 못하고. 자, 여기도 음이 시레미솔 이렇게 나가죠. 그럼 보통 이렇게 하겠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더 감칠맛이 납니다. 이제는 꾸밈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시레미솔 솔에 파샵솔 이 실전 레슨지 밑에 보면은 꾸밈음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상행할 때 상행한 음에 앞에서 반음 쳐올리는 거 텅잉을 한다. 그다음에 솔 미레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솔라솔 미 솔미레 아니면 솔라솔 미 파미레 자, 이 꾸밈음은 더 빨라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한 겁니다. 근데 이 꾸밈음은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게 되면은 들렸나요? 저 사람이 꾸밈음을 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세련돼야 합니다. 티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래. 나 꾸밈음 할줄 알아. 이것이 아니라 벌렁벌렁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미미 미, 미, 솔미 하게 되면은
통의 연주죠. 그럼 여기다가 미에다가 수쿱을 치면은 아니면은 앞에다가 레리미 꾸미무 하시고 솔은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애절함이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악은 듣는 사람이 편하고 감동을 줘야 합니다. 연주자가. 그 다음 웃음으로 자 이렇게 16분음표가 나올 때는 작게 이것이 아니라 뭉쳐있는 것은 안 들려도 됩니다. 설겅설겅.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나타나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보내는 마음. 자 다시 끌어올리죠. 자 뭐가 들어갔죠? 자 보내는 살짝 사라지고 마하하하 들어 살짝 집어넣고 저음은 살짝 크게 하고 띠라라리를 작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쯤 그 누구가 알아주나 자 중음 라 아주 스쿱 저음에서는 스쿱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 중음에서는 이 솔라시에서는 편합니다. 아주 밑에서 똑같은 높이의 음이니까 하우 두두 비브라토 많이 팔수록 느낌이 좋습니다. 원음정으로 반드시 오셔야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소리가 레죠. 작게 가 아니라 이렇게 음을 하나하나 드롭을 써 주셔도 되고 뭘 써야 돼요? 꾸밈음 드롭을 걸기 힘들으면 꾸밈음 시, 시에서 돌아올 때는 사이드킥 두 번 시, 도, 시, 시, 도, 시, 시, 도, 시 그 다음에 라에서는 라 사이드 밑에 거 3번 라시라솔 라시라솔 시도시 시도시 라시라솔 그러면은 편합니다. 여기 손이 교체되는 것보다 이 사이드를 이용하면은 음정도 더 가깝게 들립니다. 가장 가까운 데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디를 하게 되면은 꾸밈음은 슬쩍 들리는 둥 마는 둥 표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것이 좋은 꾸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막힌 내 사랑을. 요것도 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크게 내지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래미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기막힌 내 사랑을 연주가 기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러라 열풍아. 이렇게 크게 받아서.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커진 거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해서 받아주시고, 어라는 아주 작게 해서 더 울고 싶은 마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도 이제 꾸밈을 또 집어넣어야 되죠. 기막힌 내 사랑을 띠라라. 자, 라, 솔, 샤, 솔인데 안 되시면 라, 솔. 아니면 솔, 샤, 솔. 솔, 샤, 솔이 힘드니까 라, 솔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가지고 여기 사이드 라시라솔 그다음 열풍아 미솔 미솔 레올때미파미레 그래서 이 악보는 제가 꾸밈음을 거의 달아놨는데 선생님들은 요 마디 마디에서 하나씩만 쓰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선생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그거를 골라내는 것이 연습입니다. 자 마지막 밤이 새도록 자 여기도 스쿱을 치고 그다음 밤이 새 써복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 기초 다지기 초보 탈출방에 가시면은 이 기본적인 이 테크닉을 연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튜너기 틀어놓고 연습하시고 이 테크닉을 적절적절하게 과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한 줄에 하나씩만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마디하고 끝마디가 되겠죠. 자, 첫 마디, 밴딩, 업밴딩. 낮은 음 크고, 높은 음 작게. 원음정 가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 그 다음 세 번째 줄, 그 누구가? 거기도 주음에서 수급을 멋있게. 요 세 군데 수급하는 거 하고 고음에서 내질르지 말고 작게. 솔 들어. 이 트롯에는 선생님이 연주하는 것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선생님 연주가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가장 감동있는 연주입니다. 남에게 들려주는 연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종이 악보에 의해서 한음 한음 정확하게 파고 파고 내리고 내리고 크고 작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반주기를 타고 또 끝없는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외울 때 다른 분들한테 멋있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연주입니다. 좋은 연주, 좋은 소리, 테크닉, 감정 표현 잊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